안녕하세요. 플레임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, 폼클레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네, 집에서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네,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또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. 자, 말려서 이렇게 폼클레이를 동그란 공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자, 이렇게 말리고 나시면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. 자, 이쪽은요, 제가 실리퍼티를 만들려고 이제 해본 거예요. 실리퍼티 같은 경우에는 반죽처럼 이렇게 뜯기고 또 주물락거려지고 찰흙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말라서 굳거나 하진 않아요. 제 모양을 그대로 완전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지만 동시에 그게 장점이기도 해요. 자, 이런 식으로 찰흙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세요. 자, 플레이도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오늘은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한데요. 자,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는 그렇게 마르지 않았어요. 폼클레이랑 좀 더 비슷하게 한번 오늘은 만들어 보려고 해볼게요. 시도를 해볼게요. 자, 파란 색깔 플레이도우를 좀 꺼내서 네, 폼볼을 넣어서 폼클레이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조그만 폼봄들을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해주세요. 제가 생각한 것만큼은 잘 되지는 않네요. 약간 생각보다 자꾸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. 넣어서 반죽을 해도 자꾸 폼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조금 생각한 것보다 별로네요. 하지만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요. 네, 또 다른 플레이도우 플러스로 한번 해보는 거죠. 한번 해볼게요. 보시다시피 이것도 제가 생각한 만큼은 잘 되지는 않는데 일반 플레이도우보다는 조금 더 잘 되는 것 같네요. 그치만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아요.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기에는 너무 실망스러운 결과네요. 실질적으로 폼클레이는 원래 저렇게 생겼잖아요. 네, 근데 저렇게까지 되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. 네, 슬리퍼티에다가 넣어서 해봤을 때는 조금 더 잘 됐던 것 같은데 네. 플레이도우 같은 경우에는 안 되네요. 제가 폼클레이를 만들려면 좀 더 비슷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? 네. 일단은 제가 실리퍼티로 만든 걸로는 꽤 성공적이었던 것 같고 플레이도우로는 실패를 했답니다. 죄송하네요. 하지만 이 실험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흥미를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는데요.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저희들의 계속되는 실험과 리뷰들 감상해주세요. 안녕!